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오늘은 스미스 앤 웨슨 M&P Bodyguard 38 Special 더블 액션 리볼버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건 이제 신제품이고요. 가격은 이렇게요. 약그 세금 포함하면은 판매세 포함하나 하면 530달러 정도 팔려요. 이게 신품이고요. 생긴 모양을 보자면은 이렇게 38 스페셜 돼 있고 또 플러스 P가 있잖아요. 플러스 P는 여기에 이제 장약을 더 많이 들어가서 아마 그 화약을 더 많이 넣어서 조금 더 힘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러스 P는 제가 아직 쏘아본 적은 없어요. 여기 MMP고요. 스미스 앤 웨슨 반대쪽에 보자면은 여기 이제 요게 레이저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저가 있고 여기 바디가드요.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이네. 예, Made in USA 돼 있고 여기 이제 크림슨 트레이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레이저가 있거든요. 오케이. 여기 이제 전장이 정말 16cm예요. 이렇게 작아요. 전장이 작고 그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4.7c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아주 작아요. 그다음에 무게는 412g인데 되게 가벼워요. 그다음에 38 스페셜 5발을 장전하면은 478g으로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른 총은 보통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픈하는 게 여기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밀면은 요게 열려요. 밀면은 요거 이제 5발을 제가 장전해 봤어요.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빼고 하겠습니다. 일단 빼고요. 이렇게 해서 5발이 장전되고요. 요게 이제 오픈하는 거고, 이건 뭐 똑같은 거예요. 오픈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레이저인데, 레이저 이제 누르면은 이렇게요. 비치죠? 그다음에 또한번더 누르면은 깜빡거려요. 이렇게. 이렇게 깜빡거리고요. 또 꺼지고.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통 여자들이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사격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레이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이저만 보고 그냥 아무 자세에서도 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리볼버는 보통 여자한테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은 총알을 넣고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해머가 안에 있는 거라 가지고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되거든요. 방아쇠는 조금 빡셔요. 왜냐하면 해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이고요. 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실탄을 소개하자면요. 지난 어제 내가 보여드렸는데, 30 스페셜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57 매그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4 매그넘. 45 롱콜트. 500 스미스 앤 웨슨. 요런 식이에요. 같은 30 스페셜인데 이것도 회사가 다르니까 또 조금 달라 보이네요. 탄이. 같은 회사인데 조금 다르네요. 일단 38 스페셜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은 스미스 앤 웨슨 M&P 바디가드 38 스페셜 플러스 P 더블 액션 리볼버를 소개했고요. 이게 크림슨 트레이스도 레이저가 장착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소개했어요.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